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는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고 그 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2023년 한 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호수아 자신도 한때는 정탐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파견했던 열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정탐꾼 1기였죠. 그러나 그는 그 정탐 사육 이후에 크나큰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정탐은 잘했지만 보고를 하는 가운데 10대 2로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거인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 하면서 반박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도 은혜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득시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큰 쓴맛을 본 것이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시 한번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가장 충실한 부하 중에 두 사람만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하고 그 수가 많아도 그들에게서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두 명뿐이어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2장의 내용이 정탐꾼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 그 성에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나중에 자신과 자기 가족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이 2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대사를 앞에 두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 한 여인의 일에 여호수아서는 초두에 그렇게 한 장이나 걸쳐서 그 내용을 할애하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서 기생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황진이처럼 아주 고급 교육을 받은 기방 예인이 아닙니다. 그녀가 여기 기생은 쉽게 말하면 매춘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분명히 표기합니다. 그녀가 어떤 사연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런 여성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앞에 두고
그 전쟁 역사를 도와주고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온 한 인물이 그 성의 지혜자나 덕망 있는 관리가 아니라 그 성의 가장 비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세상의 무시와 천대를 받던 한 이방의 매춘부 여인에게 주목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무려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놀라운 여인이죠. 그렇다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라합은 종말을 예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은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그 라합의 고백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그녀의 고백에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거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라합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자기 땅에 다가올 종말을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이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리고성을 더욱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그들 생각에 너무나 잘 지어진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 여리고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대학의 주수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고대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여리고성 유적 발굴을 통해 발견된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여리고성은 언덕 위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언덕에 올라가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2만 제곱미터인데 우리나라 올림픽 주 경기장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성벽이 이중으로 지어졌는데 그 성의 두께만 무려 11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벽이 올라가면서 바깥으로 경사지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누군가 무너뜨리면 자기들에게로 덮치는 것입니다. 고대 건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한 성벽 건축의 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잘 지어진 성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리고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튼튼해 보였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 튼튼함과 완벽함이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으로 이끈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소문을 듣지만 종말을 예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범죄와 정치와 권력의 타락, 또 지진과 환경 파괴 등을 보면서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이 허무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여리고성이 있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이렇게 든든한 인맥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나는 아직 건강한데 내가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건강도 없어서 하나님 밖에는 붙들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성에 가장 미천한 라합이 유일하게 종말을 믿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성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콩가루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 두 명이 수많은 집을 놔두고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라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녀는 자기가 숨긴 그 두 정탐꾼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정상적인 모양이라면 두 정탐꾼들이 이 여인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옳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이 정탐꾼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당신들은 오늘 일을 생각해서 이 성을 공격할 때에 꼭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준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녀의 종말 신앙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라합과 같이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 내게 있어도 종말을 두려워하며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 기꺼이 내어 맡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어요, 아멘,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위험에 빠지는데 당신들을 숨겨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녀가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일이 발각되는 날에는 반역죄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도 수치스러운 중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창녀 주제에 감히 나라를 팔아먹어 하면서 모욕하고 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라합은 과감히 자기 집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줄 뿐만 아니라 왕이 보낸 군사들을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창밖으로 줄을 내려서 그 정탐꾼들을 탈출시킵니다. 이처럼 라합의 믿음은 그 행동을 통해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불법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두렵고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859년에 찰스 브론딘이라는 한 줄타기 고개사가 뉴욕타임즈에다가 자신이 그 외주를 타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약속한 날 그 시간에 무려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 폭포를 건너기 전에 블론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타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올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그 줄을 타며 모든 묘기를 보였는데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면서 마주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외주를 타고 그 폭포를 건너는데 정말로 성공적으로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당신이 최고야,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이 폭포를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역시 박수를 치면서 대답하죠. 당연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고개사이기 때문에 갔다 올 것입니다. 그때 블론딘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 등에 타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방금까지 환호를 지르던 5천명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블론딘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침묵을 깨뜨리고 손을 들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리 콜코트라는 블론딘의 친구이자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블론딘의 등 옆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자 또 그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칩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나는 그럴 줄 믿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등에 엎인 그 콜코트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나야가라의 장대함, 그 위를 지나면 느꼈던 감동, 그 고개사의 위대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그냥 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비록 모험과 위험, 수고가 따르지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감격 또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합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라합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라합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가족을 구원할 생각을 했는지 참 놀랍고 대견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라합의 집 창밖에 메워둔 그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서 그 집안에 피해 있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라합의 가족들은 그 라합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한 가족으로도 여기고 싶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라합이 온 가족의 구원자요 믿음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이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오랫동안 짝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오히려 너나 잘 믿어라, 너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에서 제일 복을 못 받았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상처받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심으신 구원의 씨앗이고 밀알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때가 올해 2023년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다. 또 이미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종말을 예비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던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변화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자, 일단 라합은 시집을 갑니다. 할렐루야.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부끄럽고 아팠던 과거를 청산하고 용납을 받아서 살몬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여러분, 이 살몬이 누구일까요? 저의 추측에는 아마도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자기들을 숨겨줄 때 그 라합의 믿음과 가족을 향한 사랑에 반하여서 너는 내 운명이다, 그렇게 마음에 점찍어 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의 결혼을 당시 온 이스라엘이 기쁘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그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자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 라합이 그 라합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최고의 남편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계보 맨 끝에 누가 탄생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방 여인이고 매춘부였던 한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믿음의 선조가 되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주님, 제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올해 2023년 새해 라합의 믿음을 본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